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에 올라온 글을,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의 비디오를 네. 또 우리 배영훈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도 예, 재미있는 비디오들이 재밌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로봇이 이게 지금 IEEE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어떤 때는 또 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금요일에 비디오 해서 매주 엄선된, 그렇죠? 쓸데없는 걸 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만 로봇 그렇습니다. 영상을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거 예, 이거 뭐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달리기죠, 네, 이거 달리기. 들어보세요. 이거는 말이죠. 예. 스위스에 그 마일 로봇이라는 이제 그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로봇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다 데려다 놓고 100m 달리기를 한번 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뛰어가는 모습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좋네요.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2등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아마 달리기를 잘하는 직원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명이 있을 얼마를 거예요. 그렇죠. 달렸냐면은 100m에 14.2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좀 한번 볼게요, 한번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어이구, 나옵니다. 얼굴 차이 필드 있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달려 보십시오. 달리는 게 보일 겁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납작 엎드리네, 저 또.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직원들입니다. 내부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들. 여기 땅 자, 하고 뛰죠. 돌아다니네. 처음엔 아주 빨리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그 결승전 통과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얘가 보시면 이제 묘기도 보이네, 그치, 뭐. 이제 여기 지금 다 무슨 뭐 어느 부서에 무슨 엔지니어다 뭐 CEO도 그러니까. 참고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요. 네, 예. 인턴도 참가하고. 로봇 만드는 회사니까 그런 거 네. 보네, 그래서 뭐 그죠. 인턴, CEO 다 참고하는 거 로봇 보니까 조그만 모델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네.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제 달리게 스타트를 하네. 합니다. 자, 어이구, 보십시오. 어이구. 앞으로 가긴 가는데. 지금 막 뛰어가고 있죠? 예, 자, 어유, 어이구, 열심히 잘 아, 이게 뜁니다. 굴르는 게 아니고 네, 달리네, 자, 뛰네, 뛰어. 100m 1등, 100m, 2등, 오, 2등. 2등 이렇게 되어 오, 있습니다. 예. 14초 2위입니다, 여러분들. 예, 보통 14초에. 사람들보다 좀 로봇이 빠르죠? 2위로 네, 2위로 올라갔네. 올라갔습니다. 아, 재밌네. 이 사람이 1등 했나 보다. 이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2등. 시속 로봇이. 27km. 아이고, 재밌습니다. 아무튼, 또 이제, 거대한 과일파리, 그죠? 프루트플라이입니다. 프루트플라이의 로봇을 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뭘 하나 보죠? 네. 그 드라소피라는 게 이제 그 한국말로 초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번 틀어보시죠. 틀어보시면은 이제 그 초파리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아까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이동하는 로봇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초파리만큼 어떤 그 상황에서도 이거 이동하는 것들이 초파리만큼 잘하는 게 없다고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초파리에 비슷한 로봇을 만들고 초파리의 움직임을 학습을 시켜서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초파리는 굉장히 잘 움직이거든요. 이 모습을 그대로 그 로봇에다가 학습을 시킨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로봇의 다리의 어떤 자유도나 움직임을 이제 초파리의 그런 것들을 다 따라서 할수 있게끔 로봇을 학습시켜서 어디든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든 겁니다. 네. 어이구, 지금 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밭도 가네, 네, 그죠? 돌밭도 갈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요즘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을 이동시키는 것들을 별 움직임을 다 하는데 이건 초파리의 어떤 그 생체를 모방해서 만든 로봇입니다. 약간 그저 기울어진 것도 올라가고. 네, 다 야, 올라갑니다. 자, 다양합니다. 네. 그죠? 예. 초파리 로봇 맞습니다.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인간형 물체를, 이거, 네, 이것도 인간이네, 한번 그죠? 들어보시면요. 예. 들어보시면 그죠?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건데 이거는 헬스장에서 이제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령 같은 것들을 움직이고 사람이 이제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 사람도 어떤 패턴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패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 학습을 해서 이
헬스장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을 로봇이 이제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헬스에서 벌어지는 움직임 이걸 또 학습을 한 겁니다. 헬스장에서 또 네네. 교사들 없어지겠네. 얘들이 다 가르치겠네 보니까. 네, 보십시오. 아령을 아령을 두는 네. 모습.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포츠센터에다가 갖다 놓으면 좋겠네. 네. 예. 이제 그 뭐 그 우리 트레이너들이 필요 없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 친구들이 트레이너를 또 대신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뭐 짜증 안 내고 그죠? 24시간 네. 일할 수 있으니까. 네네. 진짜. 아, 오, 이거 손가락도 이렇게. 네네, 잘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네, 네. 운동을 하는 네네네. 아이고 예. 아이고 잘 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케플러 포르너 해가지고 네. 제너레이션 5.0이네 로봇 모델을 인간형 로봇의 뇌, 소뇌, 모부와 신체 기능이 완벽하게 통합된 그런 모습. 어이구 이게 네, 뭐 이 케플러, 네, 케플러 이제 포르너에서 이제 K2라는 이제 로봇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옮기고 이렇게 어디 이제 또 갖다 줘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움직이는 인간 저희 산업적 현장에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부품이 있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지 근데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자 움직이죠? 네, 잘 걷네. 네, 잘 걷죠. 이 걷는 것에 대한 방법은 각 그 로봇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다르고 또 지금 얘기한 이 케플러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우수한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더 빠르게 걷고 안전하게 걷고 그 다음에 또 가격도 저렴한 이제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대한 메커니즘이 가장 이제 널리 쓰이게 되겠죠. 네. 이거 지금 쿠팡 같네. 물건 그죠? 네, 물건을 움직이는 거죠. 네, 네. 주로 운반, 아이고, 운반에 가요. 운반, 운반 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퀀스 확산 모델 소라와 같은 네. 토큰 모델 LLM의 장점을 결합하여 재교육 없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샘플링 시간이 두 가지 중 뭐 샘플링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이런 모양이네요. 네, 이거는 네. 조금 이제 어려운 이제 개념인데 한번 틀어보시죠. 이제 이거는 네. 어떤 의미냐면 이제 로봇이 이제 모든 일에는 어떤 시퀀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뭐 뭘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래서 이 시퀀스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로봇이 말이죠. 시퀀스 학습을 안 하게 되면은 로봇이 첫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다 CPU에서 다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퀀스를 알면은 어떤 동작이 끝나면은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를 그 간단하게 로봇이 알아서 그 다음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퀀스를 지금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는 것을 시퀀스 프레딕션 순서 예측 같은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요 지금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챗GPT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디퓨전 모델 그 시퀀스를 알아가는 모델하고 같이 한번 시합을 좀 해본 겁니다. 이제 당연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디퓨전 모델이 더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걸 움직이는 것들을 시퀀스를 미리 아니까. 순서. 네, 순서를 아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고, 예, 요걸 옮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저걸 저기로 옮긴다. 이거를 이제 로봇이 다 알고. 아, 사과를 아까 네네네네. 또 네. 이쪽에 있는 이거 네, 그 다음에 또 옮기는 거죠. 또 한 칸 더 왼쪽 네. 오른쪽으로 옮기고. 네, 아, 그렇게 옮기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켰군요. 네네. 그게 시퀀스 이제 프레딕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요거를 네. 했습니다. 네. 또 우주 로봇도 있네. 우주 로봇 팔에 네. 테스트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네. 이거는 또 재미있는 게 말이죠. 이 그 우주는 어떻게 그 무중력 아니겠어요? 네, 무중력인데 얘네들이 또 움직이는 것을 뭘 했냐면은 기하학 나방이라는 이제 나방이 있는데 그 유충이 말이죠. 뭐 이렇게 그 꼬불꼬불하면서 이렇게 붙였다가 또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붙었고 또 이렇게 붙고 이런 움직임을 얘네들이 연구를 해갖고 우주선 안에서는 우리가 뭐 휠을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네, 걸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딱딱 붙어서 가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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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이렇게 그래야지 가거든요. 예, 붙어서 가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붙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띄워서 딴 데를 또 가는 거죠. 이게 마치 나방의 유충의 모습 보고 비슷하거든요. 이걸 연구해서 또 만드는 거. 아까 이제 초파리도 보셨지만은 이렇게 뭐 사람의 어떤 행위만 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특정 벌레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그 행위를 굉장히 잘하면 로봇에서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또 우주선 안에서 네네 타고 계속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네. 야, 딱딱 붙네. 네, 지금 여기는 지금 그 달의 남극과 같은 똑같은 온도 약 마이너스 140도에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작동이 잘하냐. 결국은 이거를 언제 어디 가서 쓰려고 그러냐면은 달에 가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시키고 있네요. 네,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GRASP 연구, 실기계공학 응용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네. 모듈라 로보틱스 랩 에서만 개발했네요. 그죠? 막 네. 임 교수. 네, 이분은 그 마크 임이라는 이제 중국계 그 교수인데 그랩스랩이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그 로봇 그 연구실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20년 전에는 이제 산업 현장에 있다가 그랩스랩으로 이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뭘 이 사람이 개발했냐면 그 셀프 리컨피규러블 로봇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막 형체를 바뀌는 거예요. 변신 로봇을 하는 건데 그냥 예를 들면 조그만 단위 소 로봇들이 모여 갖고 갑자기 다리를 만들고 또 모여서 또 이것 또 다른 어떤 특정한 걸 만들어서 마치 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작은 로봇들이 모여서 저렇게 예 저렇게 모이면은 다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수중 다리를 그 다리가 만들어지면 차가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여러 형태로 그러니까 셀프 리컨피규러블 이렇게 말할 것을 개발한 겁니다. 수박처럼 나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모여가지고 자동차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게 재밌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네.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요거는 요거 뭐 별거 아닌데요. 네. 그 여러분들 다이나소네. 다이나소 공룡 로봇. 그냥 이제 그 이제 걸어가는 거를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아이로스라고 이제 여러분들 트리플 E가 매년 하는 예. 저기 그 국제 그 로봇하고 이제 AI 쪽 그 하는데 그 박람회 때 저렇게 선을 보인 겁니다. 예, 특별한 뭐 큰 건 아닙니다. 큰 기술은 필요 없는 거네. 요거는 이제 아담스 쇼타임 해서 예, 아부다비에서 지금 또 아부다비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글쎄 말이에요. 중동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담스 쇼타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이구, 얘도 얼굴은 없지만 막 걸어다니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그 전시장에서 네. 네. 전시장에서 많은 좀 관심을 받았던 로봇 같습니다. 잘가네. 인사하고 네. 사람 보고 제가 인사하네. 네. 다 이거는 뒤에서 저 도작을 해서 한 거지 네. 자기가 자율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네. 뒤에 그래요?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3년에 리치 1부터 새로 출시된 리치 2까지 리퍼 물체 조작의 정밀성 손재주가 있는 이런 로봇이 나왔나 보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리치 그리퍼스라는 게 이제 그립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잡는 거를 저렇게 압력 그죠? 네네, 저렇게 그 디자인을 해갖고 그 굉장히 소프트하게 잡아 어떤 거는 소프트하게 잡아야 되고. 어떤 거는 또 단단하게 잡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또 학습을 시켜서 그렇죠. 달걀 꽉 차고 네네 그러면 깨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가 알아가지고 네 하는데 이건 또 잡는 데 포인트 아까 걷는 데 포인트를 뒀는데 요건 또 잡는 데 포인트를 네 그리고 어떤 건 딱딱 붙어가지고 전쟁 돌아다니는 그렇습니다. 놈도 예. 있고 많네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저것도 쉬운 게 아니죠. 네, 네, 네. 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드론이 여기에 당연 드론하고 그죠 이게 레볼루셔나이징 러버 네.
예, 이거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이름이 그 로봇 이름이 범블비예요. 많이 들으셨죠? 예, 범블비. 우리 그 변형 로봇 할 때 나왔는데 이 범블비라는 이제 로봇은 이제 그 러버트리를 이제 스프레이라는 겁니다. 이제 물도 뿌리고 농약도 뿌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날라다니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뿌리는데 이게 뿌리는 네, 건데 이제 살포제를 이제 그 살포제나 이제 물을 뿌리는데 이걸 얼마큼 절약할 수 있냐면은 한 두 배의 속도 이제 지상에서 로봇이 그냥 뿌리는 거에 비해서는 두 배의 속도가 있는데 1헥타라면은 한 1만 평방미터거든요. 그러니까 100m, 100m 이거를 15분 만에 다 뿌린다. 네. 그걸 이제 농사 짓을 때 살충제나 뭐 그죠? 필수적인 거죠. 네, 살충제. 로봇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로텐드담에서 열린 ICRA 40이네.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 기술적인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챌린지스 필드에서 나가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것도 이제 이동에 관한 건데 네. 척박한 땅 아주 그냥 뭐 울퉁불퉁하고 지난번에도 이게 그 이 세 다리를 가지고 뾰족하게 해갖고 돌아다녔는데 이것도 척박한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만 연구를 지금 한 동영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농사 짓는 데 가가지고 돌아다니는. 네네 이게 이제 캐터필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농사 짓는 과수원 같은 데. 네네 가서. 어디든 굴러가야 되니까요. 네. 이동시키는 거하고 붙잡는 거하고 컨비네이션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사이로는 요걸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인간의 일자리가 정말 나눠나지 않겠습니다. 네, 얘들이 다 어려운 거 다 하네. 네, 다. 그 다음에는 이제 ABB 무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창고 운영에서 네 ABB는 뭐 세계적인 회사는 거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자기네 창고에서 물류를 하는 그 로봇 뭐 로봇처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아니고 이동하는 그런 것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웨어하우스 네, 창고 같은 데서 창고 로봇 네, 뭐 많이 있죠. 예, 아마존에 뭐 이런 것들 네, 지금도 많이 좀 이용되고 있는 아, 그래도 네, 평이한 네. 겁니다. 그죠 물건 딱 집어 가지고 들고 네, 네, 네. 없을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Manufacturing Future Institute에서 하위 클로셋 뭐 로봇이 주변 세계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센서를 가지고 있다네. 그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부분 때 또 뭐 그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택타일 센서라고 해서 우리가 말이죠 이 그 로봇은 사실은 우리처럼 피부를 감촉을 해서 느끼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만들면 아 여자 피부가 부드럽구나, 요건 좀 딱딱하구나, 요건 날카롭구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로봇으로 하여금 그런 걸 다 느끼게끔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차량을 이렇게 미는 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소프트하게 되면은 이게 차량을 밀 수가 없잖아요. 단단할 때는 그때는 힘차게 밀 수가 있지만은 변형이 많이 된다 그러면 로봇이 힘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손을 통해서 그러한 센서들을 여기다 다 붙여갖고 그런 걸 알아내는 겁니다. 이것도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데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저건 카네기 멜론 대학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열쇠를 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열쇠를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잘못 눌렀다, 잘못 그 구멍이 아닌 딴 데로 했다 그러면은. 딱 멈추잖아요. 근데 아 이거는 롤스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어떡합니까? 이동을 하죠. 그 밑에 들어가고 이게 쑥 들어가면 아 센서로 볼 때 이게 힘이 쭉 그 들어가 없이 들어간다. 저항 없이 아 그러면 열쇠가 제대로 들어갔구나 이런 걸 이제 여기서도 알게 되는 거죠. 예, 간단한 예를 들은 거지만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AI 분야의 콜롬비아 공학 강의 시리즈인데 기계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그, 얀 레쿤의 강의인데 예. 뭐 강의 시간이 거의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콜롬비아 공대는 뭐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뭐 대학원 학생들만 2만 6천 명, 전체는 3만 2천 명인데 거기서 이제 교수들이 AI가 과연 이런 뭐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엄청나게 뻥뻥 돌아가는 룰링 아까 네 센서라고 엄청납니다. 이 비디오 네. 이렇게 빨리 발전 매주 그죠? 네. 이렇게 새로운 것들 로봇에 대한 연구를 하는 대학교 뭐 기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니까 아무튼 ChatGPT 순간이 오긴 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매주 금요일마다 느끼는 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거는 이 로봇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세계 최신의 기술들을 매주마다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상당히 그 어떤 인튜이션을 로봇의 개발에 대한 또는 로봇의 시장에 대한 또는 로봇의 기술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인튜이션을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디오들 많이 또 신청해 주셨으면 예,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네네. 뿅뿅 눌러서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이게 그래도 제일 재밌네. 100m 달리기 그죠? 네. 로봇이 14.2 2등 했다라는 거 제일 재밌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그죠? 금요일 매주 금요일 IEEE에서 제공하는 금요일의 비디오 그죠? 금요일의 비디오 여러 가지 많이 봤어요. 한 15개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자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